기아 자동차는 지난달 내수 44,200대, 수출 179,448대 등 총 223,648대를 판매했다고 3일 밝혔다. 국내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7% 증가했으며 해외 판매는 부품 파업과 찬반 투표로 인한 생산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이 0% 감소했다. 지난 8월까지의 연간 누적 판매는 184만 3,067대를 기록, 전년 동기 대비 4.0% 증가세를 기록했다. 국내 시장에서는 승용 라인업 판매가 전년 대비 19.9% 증가를 기록하며 K시리즈 판매는 41.6% 증가한 실적을 나타냈다. K9은 지난달 1204대가 판매돼 5개월 연속 월간 판매 1000대를 넘어섰으며 누적 판매량은 7460대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6배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메이는 전년 대비 76.4% 증가한 2253대가 판매됐다. 아비 시장에서는 카니발이 전년 대비 31.8% 증가한 6,918대 판매돼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기아차 월간 판매 차종 중 가장 많이 팔린 모델로 이름을 올렸고, 스포티지는 상품성 개선 모델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33.5% 증가한 3,786대가 판매됐다. 소울 에브는 전년 동기 대비 112.8% 증가한 249대가 팔렸으며, 지난달 고객 인도가 본격화된 이로는 976대가 판매됐다.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판매는 총 4,028대를 기록, 전년 대비 95.7% 증가세를 나타냈다. 한편, 기아차의 해외 판매는 러시아, 중남미, 아프리카, 중동 등 신흥 시장에서 고른 판매 성장을 기록, 중국 등에서의 판매 감소를 만회했으며, 스포티지는 전년 대비 16.7% 증가한 37,254대가 판매돼 해외 최다 판매 모델로 이름을 올렸다.